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행동은 요즘에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만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었는데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불륜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고 깜빵에 간 여자 연예인들이 있다고 한다. 요즘 잘나가는 배우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꿀릴 게 없는 외모를 가졌던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불리는 배우 정윤희, 배우 장미희, 유지인과 더불어 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이었다는데 그 중에서도 외모 면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정윤희는 많은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관능적인 배역들을 주로 맡으면서 인기를 이어가던 정윤희는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간통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유부남이던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조규영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걸려 현장에서 연행돼 구속되었다는데 유부남과 간통해 유치장에 갇혀있던 정윤희를 욕하기 위해 너무 많은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큰 화제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조규현과 부인이 합의를 해 고소가 취하되면서 정윤희는 5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서상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정윤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었고 희대의 사건으로 기억되며 방송사로부터 출연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하는데 출중한 외모와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 방송사 측에 러브콜도 있었다고 하지만 정윤희는 거절했고 결국 조규영은 전처와 이혼 후 정윤희와 재혼했고 이후 정윤희는 연예계를 떠났다고 한다. 70년대에 정윤희가 있었다면 60년대에는 김지미가 있었다는데 수많은 여배우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외모와 더불어 파란만장한 남성 편력 덕분에 당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까지 있었다는 배우 김지미. 김지미는 네 번의 결혼과 네 번의 이혼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18살 어린 나이에 영화감독 홍성기와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했고 이후 김지미는 당시 최고의 톱스타로 인기를 끌었던 남자 배우 최무룡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무룡이 당시에 배우 강효실과 혼인 관계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간통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지만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고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포착돼 이 또한 큰 화제가 됐었다고 한다. 정윤희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신세를 피할 수 없었던 김지미. 이에 강효실은 바람난 남편인 최무룡에게 의자료 400만 원을 요구했다는데 당시로 400만 원은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김지미가 통 크게 의자료를 대신 지급하며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도덕적 윤리를 거스르며 사랑에 목매였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6년 만에 종지부를 찍으며 이혼했다고 한다. 출연한 작품들이 딱히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평범했던 배우 황수정. 하지만 MBC 사극 드라마 허준에서 여주인공 예진아 씨 역을 맡으며 엄청난 인기와 함께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는데 당시 며느리감 1위로 꼽힐 정도로 참하고 단아한 이미지를 가진 한복이 잘 어울리는 연예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성기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에 불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게다가 황수정은 간통뿐 아니라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밝혀지며 엄청난 화제가 됐었다고 한다. 황수정은 재력가 집안의 2세이자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강 씨를 만났다는데 두 사람은 한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뒤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했다고 한다. 황수정은 강 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며 결국 황수정은 1억 원, 강 씨는 5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어 마약 투약 혐의도 사실로 인정되며 모든 방송 출연 정지 및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금을 내고 출소했다고 한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모두 밝혀지면서 남다른 그녀의 사생활에 대중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후 연예계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연예계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추가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불륜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아 감방에 간 남자 연예인도 있다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등 수많은 대표곡으로 트로트 4대 천왕이라 불리는 가수 태진아. 그는 가수로 데뷔해 신인상을 휩쓸며 혜성처럼 가요계에 등장했는데 하지만 불과 2년 뒤에 불륜 사건으로 구속되며 흑역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불륜 상대와 내용이었는데 21살이었던 태진아, 그리고 불륜 상대였던 그녀는 47세의 현대건설 조성근 사장의 아내 김씨였고 그녀는 태진아와 만날 때마다 50만원씩 총 800여만원을 주었다고 한다. 70년대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거액이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국 조성근 사장이 형사들과 대동해 여관으로 쳐들어가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고 한다. 이후 조성근 사장은 태진아를 고소했다가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며 고소를 취하하며 태진아는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한다. 불륜 사건으로 인해 태진아는 한동안 가요계에서 제명되었고 방송 출연도 금지당했다고 한다. 개인들의 사사로운 사생활까지 법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게 지금 보면 시대착오적이게 보여지지만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이들이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하는 건 모두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